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비행기인 대한항공 K803편에는 승객 182명과 승무원 18명 등 2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196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외신은 일관되게 200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는 서울을 출발해서 방콕과 제다를 거쳐서 트리폴리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는 트리폴리 공항 상공에 거의 다 도착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반에 트리폴리 공항 활주로 동남쪽 1km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트리폴리 공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여객기는 지면에 충돌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나면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여객기는 오늘 오후 3시 25분쯤 울릉군 사동 착륙장에서 승객 17명과 승무원 3명 등 20명이 탑승해 영덕군 삼사 해상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륙 5분 만에 기관 고장을 일으켜 울릉군으로 되돌아가다 울릉군 서면 남양 삼동 통구미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어선과 해경 경비정이 긴급 출동해 승무원 3명과 승객 3명 등 6명은 구조했으나 12명은 이미 숨졌으며 2명은 실종됐습니다. 서울 창경궁 문정전의 문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문을 타고 오른 불길은 천장까지 옮겨붙었습니다. 한 관람객이 문정전 옆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급히 가져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불은 문 일부를 태우고 6분 만에 꺼졌습니다. 한 1m 한 10이나 되나 그 정도 된 문장인데 긴 거 옆에 폭이 그게 한 두 개 탔어요. 100개월 동안 우리는 너무 세월호 때문에 국민도 지치고 우리 일개인도 지치고 나라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생 전경환 씨가 79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뇌경색과 다발성 심장 판막 질환 등 지병으로 투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신체 발견된 초등교사에 대한 추모 분위기 속에 생전 고충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30대 교사가 근무했던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동료 교사들의 추모 화환 10여 개가 놓여진 가운데 오늘 발인식이 엄수됐으며 전북 교사노조는 해당 교사가 업무 과다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보고 교육청의 진상규명과 순직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숨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1일 저녁 7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14년차 교사로 질병 휴직 중이었습니다. 서울 물에서 발생한 1차 폭발, 그리고 20분 뒤 더 큰 2차 폭발이 일어났고 그 충격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오늘 현장에선 화재와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본 건 지하에 있던 유류 저장 탱크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증기가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에서 열린 집회 현장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와. 참가자들이 마치 바둑판 모양처럼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맞추고 있는데요. 당시 서희초 교사 추모를 위한 7번째 집회였고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20만 명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 공원 방향까지 8개 차로를 참가자들이 가득 메웠다고 하는데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는데도 깔끔하게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네요. 와. 네, 맞습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들 사이에서도 후일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호평이 일색입니다. 네네.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교사 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고소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고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지청 검찰청사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 앞에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되면 그 음성과 화면을 앵커 멘트 없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이동하고 있고요. 성남지청 검찰청사에 굉장히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대선을 전후해서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 영상 들어보시죠. 거기를 찍지만 않으세요! 자, 성남도 정으로 확립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소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상황이 정리되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좀 떼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마이크 내려. 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하세요. 쉣쉣. 쉣아.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돌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단식 방송을 하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씩씩하고 맑고 밝은 모습으로 계셔서 한편으로 또 흐뭇합니다. 쌤통이기도 하고요. 저는 밥 다 먹었는데. 네, 우리 최강욱 의원께서 쌤통이라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결국 그 책임을 지는 중에 일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참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며칠 전에 연찬회 이후로 정말 공무원들 태도가 바뀌었죠. 네. 얼마나 내 가슴이 터져오는지 압니까? 현 회장은 회한과 통곡의 마당으로 변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경상북도 공보실에서 보내온 소식. 대구에 있는 청구대학의 5층 신축 교사가 짓던 중에 무너져서 7명이 깔려 죽고 35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업자인 부강건설이 철근 기둥을 너무 적게 썼고 1, 2층을 잇는 부분은 아예 철근 기둥을 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 경찰 당국에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 날림 공사를 해온 현장 감독 책임자와 설계자를 문초 중에 있습니다.